저희가 뇌 운 계곡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. 목적지는 한 7.8km 남았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평창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. 산들이, 산하고 나무들이 그냥 진짜 많긴 많네. 평창은 한 두 번 온 것 같아요. 오늘까지 포함해서. 차들이 없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데는 진짜 드라이브도 되고, 이 평창강 줄기를 따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. 뇌운계곡 쪽이죠. 여기서 차박지 탐사도 하고, 할 수 있다면 낚시, 꺽지나 쏘가리 낚시를 하려고 합니다. 날씨가 더워서 쏘가리나 꺽지가 잘 나올란가 모르겠네요. 지금은 한 뭐 6시 가까이 됐으니까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6시쯤 됐으니까 밤에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. 그리고 뭐 안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한적한 시골 뇌운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. 차박지가 탐사하려고 하는 데가 경치도 좋고 아주 그냥 좌우로 산들이 높은 산들이 그냥 꽉 차 있습니다. 평창강 줄기를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데 물 많네요. 아래쪽으로 보이는데 계곡 그 강가 그 물이 보이는데 물이 상당히 많네요. 그 구독자 동생께서 추천해 주신 평창강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가면서 보니까 계곡이 아니 강가가 참 멋있네요. 멋있고 여기 또 낚시하시는 분도 한두 분씩 계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. 진짜 깊다. 여기가 뇌운교라고 하네요. 뇌운교 지나서 하이 빅스비. 여기는 사과가
많이 나오나 보네요. 사과밭이 꽤 많네. 옥수수 밭이, 야, 엄청 많네. 옥수수밭 아니면 사과밭이네. 열심히 일하고 또 이렇게 자연을 보니까 좋네요. 산도 보고. 자, 다 온 것 같은데. 조금만 더 가면 다 온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우회전. 무릉도원, 뭐, 가든, 민박, 뭐, 슈퍼 이렇게 써져 있네요. 들어가서 노인회관, 레운리 노인회관 쪽으로 쭉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나봐요. 저도 처음 초행길이라 잘 모릅니다. 역시 쓰레기가 또 있군요. 이놈의 커피 저기 캔은 왜 이렇게 버리고 다니는지 모르겠네. 이것도 싹 다 제가 주워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물병에다가 커피 캔에다가. 낚시하는 사람도 있네.
아유, 사람들 많은데. 그래도. 많이 들어왔네. 아까. 이게 많이 왔네. 얘, 얘가 트위터 유명이야. 아, 여기 트위터. 주차 부대입니다. 여기다 대는 게 나을 것 같아. 이거 나가겠죠? 나가지 이 정도는. 차를 여기다 뒤로 해변 강가 보는 게 낫지 않아? 그러니까. 아, 이 정도 안 못 나가. 불안해요. 아, 안 빼도 돼. 아까 내가 거기다 대면 돼. 에? 안 빼도 된다고. 아, 저기서 그냥 바로 저기다 하려고? 예, 네, 저기다가 그냥 아까 내가 듣던 자리 있잖아. 제 자리가 낫지 않아? 낫긴 하는데 뭐 어차피. 그러니까.